가수 구하라 씨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장례식장에는 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. 저희를 이제 버렸던 사람이 동생 재산을 노리고 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. TV조선의 김성진 PD로 아 선생님, 아 선생님 구하라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. 국무총리가 국무장기 책임져야지. 제가 오죽한 걸 잃었어요. 양옆에도 안 주고 아까도 안 주고 했으면 그 자세에 넣는 게 맞아. 이 사람의 자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진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.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신체적,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된다고.